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책의 저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예스24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 너무나 빠져들어서 제가 직접 이제 메일을 보냈고 그 메일에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공방으로 출근합니다라는 책을 쓰신 이본느 모건의 이명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기소개부터 일단은 할까요? 네, 저는 여기를 보면 되나요? 네, 렌즈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저는 연남동에서 이본느 모건 캔들앤스티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잠깐 둘러봤어요. 아, 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겉에서 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고 진짜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아, 근데 정말 그런 데서 그 공방 운영하시면은 그 가게 쓰는 데도 비쌀 거 아니에요. 연남동이니까. 예. 그 다른 지역 점점 오르고 있기는 해요. 예. 처음에 그 들어갔을 또 때보다. 사람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 작은 평수에서. 억지로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오늘도 공방으로 출근합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공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공방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했는데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책 9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써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라고 써있는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더라고요. 설명이. 물론 그 공방이겠지만 공방 관련된 거겠지만 그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네. 또 그게 또 사람들이 저도 이제 많이 그런 질문 봤는데 진정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이거 어떻게 찾냐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어떻게 찾으셨고 내가 어떻게 이거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하게 네. 그 답을 딱 그건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쵸. 사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성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거나 찾기 그쵸.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약간 저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네. 시작이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고 아니면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네. 그거를 시작해야 네. 그거에 관련된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피자를 먹어봤는데 네. 피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피자를 안 먹어본 사람은 피자가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무슨 피자를 하나 파인애플 피자를 먹어봤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진들을 보고 네. 또 다른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게 출발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 관심 경험. 관심 있는 것들 하나하나 경험해보면은 그쵸. 내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한테 네. 해봐야 네. 그게 내 게 아닌 걸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네. 생각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네. 안 해보면은. 네. 네. 그러면 진정으로 여기서 이제 하고 싶다고 쓰신 그 일이 네. 처음에 이제 캔들 쪽을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수 네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이 진정을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는 캔들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은 네.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림도 그렸었고 네, 맞아요. 예. 판매직을 하면서 캔들을 판매했었는데 네. 그때 만드는 법을 알아야 사용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캔들을 독학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캔들을 만들 줄 알기 때문에 네. 그 일을 이제 접목을 시킨 거고 그리고 저는 그림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캔들이 반응이 좋아서 아. 이제 캔들 쪽으로 좀 이렇게 조금 방향을 틀은 거죠. 그래서 캔들 공방이 됐는데 네. 제가 사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네. 저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아. 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일을 좀 찾아서 하는 성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회사를 간 적이 있어요. 네. 작업을만 네. 하다가 이제 회사를 한 2개 정도 거쳐서 제가 제 거를 오픈하게 됐는데 네. 2개 다 약간 저는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그 사람은 그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거면 지금 당장 네. 힘들어도 네. 그냥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어서 네. 되게 갑자기 그만두고 갑자기 오픈하게 됐죠. 저랑 이제 생각이 똑같으세요, 근데. 아, 진짜요? 제가 직장생활 네.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으세요? 네, 취업 활동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생각으로 남의 일을 해줄 바에는 내 일을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여기 왔나 봐요. 네.
이제 책 22페이지를 보면은 네. 이제 공방을 왜 하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지 공방 운영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강연에서 이 부분을 또 강조하시기도 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명사 대표님은 공방 운영을 왜 하고 싶으셨는지 네. 그리고 처음 이제 공방 여실 때 하고 싶었던 이유들을 그걸 다 충족시켰는지 그러니까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이 복합적인 얘기인데 네. 저는 이제 왜 하는지라는 거는 네. 모든 답은 사실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왜 네.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네. 하고 있다가도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매번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네. 조금씩 구체화시키다 보면은 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지금 하시는 일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그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왜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강연이나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처음에는 뭐 단순하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네. 뭐 보통 지금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제2의 인생을 맞아요. 살고 싶고 예, 뭐 다들 평생 직장이 아닌 걸 이미 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시작은 하지만 네. 그런 이유 가지고는 사실은 매출이 안 나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제가 네. 선택한 일을 네. 사실 힘드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일을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나의 성향이라든지 나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찾게 되면은 그게 저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만두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네, 있는데, 어려운, 네,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향기라는 네. 슬로건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 공방에 와서 캔들을 만들면 자기를 만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업도 자기가 골라야 되고 시간도 자기가 골라야 되고 네. 조금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능동적이신 분들이어야 저희 수업을 사실 들을 수 있거든요. 네네. 향도 골라야 되고 네. 꽃도 골라야 되고 네. 디자인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꾸 선택을 자기를 위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 작은 것들부터라도 네. 자기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거를 좀 더 정확히 아시면 네. 아무래도 공방 운영하는 데 좀 더 지속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때랑 실제 해보니까 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어요? 현실적인 부분? 뭐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사실 이상적이지 않죠. 네. 네, 제가 이상주의자기는 네. 한데 네. 이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저도 많이 저의 성향대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처음에 시작은 성향대로였고 네. 많이 그거를 지켜왔기 때문에 저희 매니아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유지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하지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대중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네. 대중적인 스타일을 네. 그 타겟으로 잡고 바꾸려고 네. 하는 이유가 네. 제가 취향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네. 제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네. 모르거나 하면은 네. 바꿀 수도 없잖아요.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관계성이 있다면. 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인데 네. 그 좋아하는 일이 이제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좋아하는 네. 돈으로 연결되면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텐데 많죠. 많죠.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직업에 관련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30살까지는 제 나름대로는 전업작가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시를 사실 많이 하진 않았는데 네. 그런 습성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돼도 된다라는 거가 아예 깔려 있으니까 네. 좀 일이 힘들어도 네. 원래 이런 거지 약간 이런... 근데 그 현실적으로 버텨야 되는 시기들 있잖아요. 있죠. 예. 그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때? 저는 그 제가 책에서도 썼던 거고 제가 사실 썼던 거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를 믿는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전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10년 후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될 건데 네, 지금 그쵸.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고 그쵸. 지금 사람들이 날 모르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10년 후에 나를 상상을 하면은 좀 그 일이 지나가져요.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언젠가는 네. 1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들고 네. 반응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10만이 그쵸. 당연히 안 되고 내일부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존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거죠. 하나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힘들죠. 힘들죠. 저 힘들다고 하시면서 또 하시는 거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클리어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책도 쓰게 되고 그리고 저도 스스로 놀랍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내가 오래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저도 했죠. 하지만 이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사람이 죽으라는 네. 법은 없거든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은데. 아 진짜요? 아,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이 사실 없었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저는 좀 독립도 좀 일찍 한 편이고 뭐 부모님이 막 너무 어렵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네. 독립심이 많이 강한 편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정말 그런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아, 그렇구나. 저도 그냥 열심히 살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 부모님은 독립 안 해가지고 네, 아직은 기생충처럼 가장 좋은 방식이죠 사실. 네, 가장 편한 방식 선택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저도 부모님 곁에서 존버하면서 네 가능하면 또 계속 계세요. 네,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4번이 아 이거 좀 보면서 네. 아 조금 저는 사실 그 이본느 모건이라는 이름이 네. 딱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강연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뭐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뭐 좋은 이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왜냐면은 딱 들었을 때, 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금은 책도 많이 읽었고 그때 강연에서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확하게 또 외우지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번 발음도 네. 익숙한 발음이 아니고 네. 책에서 보니까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가명을 쓴 거였죠. 이게 맞아요. 자기 거였죠. 이름을 거짓말한 네. 이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책에서 보면은 이제 브랜드명 짓는 법의 첫 번째가 간단하고 완전히 다른 네, 예를 두 번째가 제가? 발음이 잘 들리고 네. 세 번째 기억에 남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여기서 일단 해명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 모건과 이 브랜드명 네. 짓는 법 왜 이렇게 상충되는지 아... 자기는 이렇게 지어놓고 그쵸. 남한테는 이렇게 지어놓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예를 이제 네. 제가 제안을 드려야 되니까 네, 네. 예, 출발점을 이렇게 하고 네. 그 사람이 참 저도 지금 민망하기 민망한데 네.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좋아하는 네. 것만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진짜 안 좋은 이름이에요. 뭐 이본드 모건 이렇게 이걸 불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이본느가 불어에 많이 쓰이는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어라고 생각하시고 이본르 모건, 이본드 모건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 전화해서 상호명님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제가 말을 해도 그쵸, 네, 못 알아듣기도 네, 하고 민망해하시고 네. 이걸 내가 못 읽고 그러니까, 발음을 네, 네. 그렇기는 한데 저는 네. 이제 지금은 제가 타겟을 대중화를 시키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서 사실 어려운 이름이긴 한데 시작할 때는 타겟이 사실 대중이 아니어도 된다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그때 슬로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판매직을 할 때 네. 되게 재밌는 게 그게 소모품을 파는 일이었어요. 뭐 네. 향초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장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막 장사의 신 이런 글도 막 네네.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거를 했었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게 어떤 분이 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기가 있어서 매달 오시는 분이 계시고 네. 심지어는 1년 만에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를 기억을 해주시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손님들을 제가 쌓으면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슬로우 마케팅. 그러니까 이본느 모건을 모든 사람이 알지는 못해도 이본느 네. 모건을 아는 사람이 네. 우리를 정말 좋아해서 네. 계속 오신다면 네. 나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 귀에 들어왔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어렵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네. 또 워낙 영국 드라마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보고 막 좋아했었어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본은 너무 예쁜 이름이고 모건은 너무 스미스 같은 그런 네. 딱딱한 남자 이름인데 이걸 섞었다는 게 너무 센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 감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 브랜드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네. 시간을 되돌렸어요. 네. 다시 창업을 할 때 했어. 이 이름을 네. 사용하십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제 영어 이름을 모건이라고 쓰고 있었고 아. 이미 8년 정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아. 제가 오픈할 때 풀네임을 갖고 온 거였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얘기가 긴데 네. 제가 이름이 명성이잖아요. 네, 이게 네. 남자 이름이거든요. 네. 실제로 저 유치원생 때 저희 네. 때만 해도 그 남녀 구분이 심해서 아, 제 이름표를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확인을 네. 안 하시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남자인 줄 알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무슨 사업할 때나 회의할 때 이럴 때. 네. 그러니까 모건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너무 제 이름 같다고 느꼈어요. 영어 이름을. 그렇구나. 네. 근데 전 여성스럽고 네. 네. 그래서 앞에 이본느가 붙으면
너무 내일은 같다 이런. 아, 그렇구나. 하지만 아, 네. 좋진 않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신 드린 분들은 절대 까먹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브랜드라는 거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사실은 브랜드라는 건 계속 쌓이고 역사가 흐르면은 그 브랜드의 파워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낯설긴 하지만. 잘 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병치고 약치고.